4분기 이제 10월 1일부터가 될 텐데요. 전기료가 전격 인상이 됩니다. 자세한 소식을 먼저 이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네, 8년 만에 전기 요금이 이제 오르게 네. 됐습니다. 이 정부와 그리고 한국전력이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 요금을 인상하겠다라고 오늘 오전 발표를 해서 세간에 이제 이목이 집중이 됐던 이슈인데요. 2013년 11월 이후니까 딱 8년 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작년과는 같고 전분기 마이너스 3원이었으니까 이보다는 3원 오른 수준이었습니다. 주택용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요, 350kW의 전력을 사용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전기료가 최대 월 1,050원을 더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자, 4분기 전기요금은 직전 3개월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제 요금 체계가 됐는지 그걸 좀 보면서 함께 말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직전 3개월이라고 했는데 6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이고요, 이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한전에 따르면 뭐 유연탄, LNG, 벙커 CU 모두 이 세후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지난 분기보다 크게 상승했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게 지금 적혀 있는데요. 이런 부분 좀 보셔야 될것 같고, 사실 이게 연료비 연동제라고 도입된 거 아시죠? 이에 한전이 4분기 연료비 단가가 이 석탄과 유가 상승에 따라서 킬로와트당 10.8원으로 급등해서 이 전분기 마이너스 3원을 감안하면 원래는 13.8원 올려야 되는데, 이 소비자 보호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분기별로 조정 폭이 작동해서 킬로와트당 많이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3원으로 조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연료비 연동제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연료비 연동분을 반영해서 전기 요금을 이제 책정하는 원가 연계형 요금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LNG, 유연탄, 그리고 이 유류 등 연료비 가격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6월부터 8월까지 그게 이제 기준으로 적용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개월 단위로 해서 이제 요금에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부터는 이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이 됐었습니다. 1분기는 킬로와트당 그래서 3원을 내렸고,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동결이었습니다. 물론 2분기, 3분기 인상에 대한 요인들은 지속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만, 코로나19가 지속이 돼서 서민 경제의 부담이었고 물가 상승 역시 부담이었다라는 이유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결정적으로 8년 만에 올리게 된 건데, 그 이유가 이 원가 인상과 한국전력의 지속적으로 적자가 이제 쌓이고 있잖아요. 그런 부담 때문이다, 이렇게 원인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되면 도시가스 그 요금 인상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물가 상승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국민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인식을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이제 전기료 인상뿐만이 아니라 도시가스 요금도 올리지 않겠냐라는 그런 전망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시가스 요금도 지난해 7월에 13%가량 인하를 하고 나서 15개월째 동결하는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도시가스 요금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택 일반용 그리고 상업용 발전용 두 부문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주택용 일반용 같은 경우에는 홀수 월마다 원료비 변동 요인이 플러스 마이너스 3%를 초과하는 경우에 변동을 하고요. 상업용 발전용은 매월 자동으로 조정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도 인상되지 않겠냐라는 그 이유가 이 원료비 변동 요인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상반기 뭐 유가뿐만이 아니라 천연가스 가파르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게 원료비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9월에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는 움직임을 보였었습니다. 이 인상 요인이 수개월째 누적이 되고 있고, 또 요금을 이제 더 이상 억제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지금 만연해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에 국가 전체를 볼때 장기간 요금을 억제하는 것이 좀 득보다 실이 많다라고 업계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한전은 연휴 전에 좀 소폭의 상승을 쭉 연일 또 보여줘왔는데, 이런 전기가스 요금 인상 관련 수혜주들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챙겨드리겠습니다. 이재 기자. 네. 오늘 시장 장 초반부터 많이 좀 흔들렸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이렇게 약한 흐름에서 유틸리티주가 선방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섹터가 자연스럽게 뛸 수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뭐 한국전력, 지금은 이제 약세로 전환이 됐지만 오전장 내내 좀 강세였습니다.
흐름을 보였었고 예, 삼천리 한전기술, 서울가스, 한국가스공사 등은 여전히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압박은 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충분하게 원가 인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언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한전의 재무적으로 그 부담 역시 좀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부분이 현재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세로 전환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4거래일 만에 좀 나왔거든요. 기관도 동반 매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장중 4% 넘게 오르기도 했지만 이게 좀 하락 전환한 상승분을 고스란히 좀 뺀 흐름들이 현재 주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번 인상에 대해서 그 리뷰를 좀 해봤습니다. 원가 연계형 전기요금 체계라고 해서 연료비 그 연동제 도입으로 인해서 이제 전기요금이 좀 바뀐다는 걸 이번에 확인이 가능했잖아요. 네. 2분기,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요금 자체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맞냐라는 사실상 의문이 있었는데 이걸 좀 확인했다. 이번 4분기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런 부분이 현재 나와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동절기가 되면 아무래도 전력을 많이 쓰려는 그런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네. 예, 천연가스, 석탄 수요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탄 가격이나 유가, 환율 등이 현재 이제 급등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실제로 적용되는 게 내년 1분기입니다. 그런데 네. 내년 1분기 킬로와트당 20원 이상이 추가적인 인상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사실상 최대로 인상 가능한 것이 이번에도 좀 브레이크가 걸려서 3원 올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분기 기준 최대 3원 그리고 연내 기준 5원이라고 NH투자증권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익 개선에 크게 선방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좀 이런 분석을 내놨거든요. 이런 분석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이제 전기, 수도, 가스 같은 공과금이 사실 장기간 동결이 되면서 이게 물가 상승세를 저지했지만 이번에 전기 요금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스 요금에 대한 그런 네. 예, 그런 증가분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증권가가 겨울까지 천연가스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LNG 도입 단가가 올라서 전력 도매 가격 상승까지 이어지는데 최근 시장에서도 핵심 화두가 천연가스 상승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최근 NH투자증권에서 한국가스공사 투자 의견 매수라고 제시한 그런 분석이 있었고 SK가스 같은 경우는 동일 이유로 국내 이익 개선과 그리고 이제 수소 사업과의 연관성 이런 부분이 좀 부각된다고 하면서 좀 관심 있게 바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까지 잘 감안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너튜브에 또 애청자이신 돌고 도노님께서 전기요금 인상 다른 물가에 좀 영향이 없기를 하고 바로 계신데 아무래도 이제 전기가스 요금 인상되면 물가 상승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좀 시장 영향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해라 기자. 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상향 때문에 대부분 국가의 물가 전망치도 상향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OECD가 G20 국가들의 평균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내놨는데 기존 전망치보다 소폭 올렸습니다. 3.7%로 내놨고요. 내년 전망치는 3.9%로 역시나 0.5%포인트 올린 수치를 전망을 했습니다. 범위를 좁혀봐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살펴봐도 2.2%로 직전 전망치보다 0.4%포인트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년 전망치 역시나 1.8%로 0.4%포인트 올리는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전망치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도 전년 8월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해서 2.6% 오르는 모습을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계속 이제 2% 이상 상승될 것이다. 2%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수치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부의 연간 물가 상승 전망치 목표치가 2%거든요. 그러니까 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서민들이 느꼈을 때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 소비자가 견디기 힘든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2%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결국에 OECD의 이번 전망치처럼 우리나라의 이 물가 상승률이 2.2%를 기록을 하게 된다면 이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것이죠. 우리는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 영향이 어떨 것인지를 좀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뭐 철강 등 원자재라든지 금융 그리고 소비재 이런 업종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원자재 가격 급등은 물가 상승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뭐 철강 중 포스코 현대제철이라든지 비금소, 뭐 고려 아연, 풍산 등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물가가 너무 오르면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내놓기 때문에 금융주, 특히나 은행주, 뭐 지주 관련 종목들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식품이나 유통 등 이런 소매 업종의 종목들도 물가 상승 관련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곡물 가격 인상이 결국 제품 가격 인상에 연동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관련해서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